PD수첩 카메라 앞에 앉는 것이 두 청년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포칠대대, 본부중대, 병장 박기현이었습니다. 작년 최승훈 상병 사건 때 같이 수색을 했던 너. 이들은 고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빠져나온 생존 장병들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정보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정작 그 유가족분들도 모르시고 수근이가 조금이라도 하늘 풀고자 온 것도 있기도 하고 제 말 하나하나가 수근이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최상병. 그 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생존 장병들과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 좀 깊다. 내려가면 수색 가자 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수색하다가 여기 한 이쪽쯤에서 수근이 있는 집 만나고. 처음 봤을 때는 최상병의 물 높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처음 봤을 때는 허벅지 쪽이었습니다. 물속 그 주변에서 찔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허리 높이의 하천에서 수색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A씨는 당시 중대 단체 대화방에 내려온 지시를 보여줬습니다. 사단장의 지시사항 중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시사항에서 바둑판식 배열로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몰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지시를 따르느라 당시 최상병은 하천 안쪽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제 동기가 갑자기 야 여기 좀 깊은데 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려가지고 갈퀴 그 갈고리 쪽을 제가 걸고 있고 앞쪽을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수근이 빠지고 그다음에 제가 빠지고 그 뒤에 있던 인원들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당시 최상병을 포함해 장병 5명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수영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빨려가거나 물 아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앞에 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보다 좀 더 멀리에 수근이가 계속 물에 휘말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계속 듣고 그냥 살려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물속에서도 이제 비명소리가 들릴 만큼 수근이가 이제 수면 위로 한 머리 두 번 정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명 지르면서 수면 안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웬만한 수영 선수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유속도 빠르기도 했고 소용돌이 치는 곳이 많아가지고 네 명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최상병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선 장화가 떠다니고 어디에선 그 정찰봉만 떠다니고 내가 찾으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사고 발생 직후 최상병을 찾기 위해 내성천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최상병의 죽음에 누구보다 분노하는 사람은 바로 생존 장병들입니다. 현장 자체에서 안전 장비도 없고 또 그냥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색을 하는 거고 이 뭔가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 되게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작업 나가러 한 것 같습니다. 사고 전부터 수색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장병들. 실종자 수색 작전 첫날에 전달된 사단장의 지시에서 포병대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최상병이 속한 포병부대를 질책했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큰일 났다. 사단 내에서 최고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포병만 집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저희는 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되니까. 포병대원들이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실종자를 발견한 장병에게 14박 포상 휴가를 주겠다는 지침이 전해졌습니다. 제 기억상 그게 사단장인데 현장에 와서 어젠가 뭐 육군은 와가지고 찾았다. 시신을 찾았는데 왜 똑같은 걸 수색했는데 못 찾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군이랑 해병대 약간 경쟁구도 만들고 아 부담감은 엄청 컸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도 제 솔직히 사단장이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암묵적인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든 찾아서 휴가라도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는데 사고 전날 밤 허리 아래쪽까지 수색을 허용한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분 후 허리 높이까지 강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리조트 방에 들어와서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임무는 좀 되게 위험한 것 같다. 준비가 좀 덜 됐고 예, 되게 좀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우려되는 게 많아서 건의를 하고 오겠다.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장하에서 전투하로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 대기 중 이렇게 오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거절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복장에 장화 신고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속에서 이동이 힘든 장화 대신에 전투화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사고 발생 당일 장화를 신고 하천 수색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 그런데다 당시 폭우가 쏟아진 후라 사고 전날 장갑차가 하천에 들어갔다 5분 만에 철수했을 정도로 물살이 거셌다고 합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에서는 이미 불어난 물로 방류 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류를 중단하고 3시간 후 측정한 유속이 초속 2에서 2.5m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병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겁니다.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번 그 성원고등학교 차석부대장 선거에 나가게 된 기호 3번 최성훈입니다. 평소 밝은 성격에다 운동을 좋아해 최상병을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 최상병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선임한테도 되게 예쁨 받고 되게 착하고 그런 친구예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아토피에다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을 싫어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는 선임들을 보고 최수곤 해병님이 먼저 무선반장님께 저희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후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이 졸업한 고등학교. 멋있잖아요. 졸업 후에도 선생님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제자라고 합니다. 작년 1월에 수근이가 이제 카톡에 생일이 뜬 친구를 보고 저한테 생일 축하 톡을 보냈더라고요.
스승님 덕분에 제가 바르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신심만큼 좋은 것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 예, 그게 아마 그 후로 아마 입대를 해서 강한 사람이 되겠다며 해병대에 입대한 고 최상병.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20살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도 구하지 못한 그런 제가 뭔가 되게 수근이한테 좀 많은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근이한테. 그때 당시에 자신감만 있었으면 수근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힘듭니다. 미안하다, 못 구해줘서 미안하다. 그냥 안 좋은 말로라도 밖으로 내보냈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저렇게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꿈만 았던 청년 고 최상병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답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